자, 이거 끌고 대형마트로 갈 겁니다. 가자. 좋아, 일단 왔어. 어때? 근데 이거 채워졌나? 이거 안 되네요. 그래, 일단 이것부터. 딱 굴러갑니까? 겨우겨우 구해 왔다고. 어딨어? 그러니까. 어, 그렇지, 깜짝이야. 수리 되나요? 수리는 아직 안 되죠. 이거 키트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도 운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아마 얘 좀 더 수리하면서 예쁘게 타고 다닙시다. 연료는 더 필요하니까 제가 호두를 가지고 왔죠. 기름하고 호스 가지고 있고 빈 연료통. 기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연료. 뭐해? 안 되네. 이거요? 저 모델을 표방했기 때문에 있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똥겜이라도 존보이들을 따라하면 뭐가 나오는 법이지. 저쪽에 마커 처리돼 있죠? 제가 저기서 버그에 한번 걸렸었지. 저기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저기서 기름을 뺍시다. 재미는 없어? 일단 또 가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귀로 뵐까? 이거 광석이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왠지 광석 캐질 것 같아요. 캐면 일단 벤에서 도끼부터 꺼내줘. 벤에 안 넣어놨네. 여기다 떠고놨죠? 떨구고. 아, 이거 그리고 좀 열받네. 무기를 따로 나눠놔가지고 딱 다섯 개만 무기를 넣어놓을 수 있게 놨어.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한 대 맞으면 죽는 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합시다. 나뭇가지. 이 세계에서 붕대 얻으려면 나무 패야 됩니다. 옷이 안 찢어져요. 티셔츠 말고는 안 찢어져가지고. 나무에서 섬유질로 붕대를 만들더라고. 자, 섬유 만들고 기다리면 헝겊. 자, 빨리 좋아요. 좋아요, 나뭇가지. 됐어. 나뭇가지. 자, 좀비들하고 싸울 때 또는 강아지랑 싸울 때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겠어요. 저 순식간에 깎여.
나뭇가지. 자, 또 나뭇가지요. 됐어. 52. 가는 길에 나무 싹 다 들고 옮겨 놓죠. 일단 차가 귀한 세상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발견한 차가 상당히 고급차인 것 같습니다. 용량이 저렇게 큰 차 본 적이 없어. 그나마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저 차를 내 평생 카로 써야 될 것 같아. 열심히 고쳐가지고 잘 써봅시다. 정보에는 평생차가 없는데 근데 이 게임은 있을 것 같아요. 저 봤는데 차가 좀비를 아주 쉽게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무슨 지나가면 그냥 아주 쉽게 밀립니다. 됐고 이거는 호스와 깔때기, 뭐 깔때기도 필요하네? 깔때기는 생각 못했는데. 이건 생각 못했네. 일단 배고프니까 식사 살짝 하고요. 그래, 얘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의심스러운데 혹시 이거 때리면은 아니겠지? 안 되는 거지? 그래 뭐 이거 왜 하냐면요, 아니 제작 중에 셔츠를 찢으면 헝겊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헝겊으로 안 되거든요? 쓸모가 없어. 그래서 근데 옆에 엉망이 된 옷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안 통하네요. 그냥 쓰레기네요 이러면. 치. 역시 될 리가 없네. 근데 이 컨트롤이 쓰이긴 했어. 저 통나무에. 저 통나무는 아 잠깐만. 씨 어딨어. 오이씨. 저 통나무에는 이 도끼로 패면은 나무가 나와요. 혹시나 모르고 해봤는데 통나무만 되네. 얘도 이걸로 휘두르면 엉망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도 물 받으려고 했는데 물 안 받아지고요. 얘도 조건을 모르겠고. 드랍. 물 받아야 되니까 냅두고요. 냅두고요. 볼트 써야 되고 나침판. 합칠 수가 없나? 다 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웃긴 게 이 게임 시계 있는데 5키를 누를 때만 이게 위에 표시돼요. 뭐 얼리 억세스긴 해. 아직 통증을 완화합니다. 먹으면 회복되나? 어? 어? 찬다. 살짝씩 찬다. 오.
차긴 하는구나. 괜찮네. 쏟아. 오케이. 덕분에 체력 채우겠네요. 충분히 먹고 가. 좀비들하고 싸울 때 먹을 틈 없을 것 같다. 얘 먹는데 한 세월이에요. 과자. 자, 이거 끌고 대형마트로 갈 겁니다. 이거 바닥에 다 떨구고 싶은데, 근데? 바닥. 아니, 바닥에 못 떨구나? 아니, 바닥에 내려놔. 와, 이 화딱지 나네. 시프트? 알트? 바닥에 내려놓기. 알겠어. 그냥 내가 주운 다음에 내려놔야 되네요. 엔터로도 안 되나? 아, 화딱지 나네. 여기다 내려놔요. 템 없어지진 않겠지. 두렵긴 하네. 총기수리 키트. 이거 혹시 보호수리 할 수 있나? 되네? 괜찮네. 보호는 나와 함께 할 것이야. 글러 먹을 때 샷건? 샷건 한 자루 정도 넣어놓자. 아 근데 샷건 그 여기가 아니라 그쪽이 있죠? 제가 조사했던 장소에 있던 것 같아요. 이거 더러운 물 정수. 시리얼. 뭐가 무겁지? 2.5. 뭐가 많이 무거운데? 쇠지리대가 이렇게 무거워? 5.5? 만들 때만 쓰이긴 해, 망치. 술? 필요할 때만 마셔. 아, 빠루가 좋은 무기인긴 하다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무겁게 측정해서 났을 리가 없어. 빠루가 많이 좋은 무기인긴 한가봐. 어쩐지 세기가 있긴 하더라고. 좋긴 하더라고. 말도 안 되게 무겁긴 해요. 도끼가 2.7인데. 한탄총이 있구나. 12게이지 타냐. 여차할 때 이 친구 출동? 구배 이런 것들은 내려놓죠. 2시간 동안 했군요, 벌써. 라고 알려줬습니다. 없죠. 2시간 했습니다. 라는군요. 와, 근데 이거 안 걸리게 해놨네요. 옮기는 게 안 걸려. 이렇게 옮겨야 돼. 됐어. 이제 내 무기 죽고. 저는 빠로와 크로스보우로 쓰겠습니다. 됐어. 무게도 좀 줄어들었고요. 가득 채울 수 있고. 여차하면 망치. 망치도 휘두르고. 됐어. 음식 준비되어 있죠? 마실 거, 음식. 가자고.
빈 연료통에 깔때기와 호스라서 호스 꼴 깔때기가 없어서 기름 못 넣네. 갑시다. 좋아. 드디어 차야. 잔뜩 파밍하고 오자고. 어, 잠깐만. 벌써 넘어가 버렸어. 아, 나 빨라. 잠시만, 어디야? 어, 이쪽이 맞죠? 가자! 와, 이거 다 잡아야 되네? 괜찮아요. 돌아오는 길이니까. 차 소리가 좀 나긴 해. 웰컴 투 에어플레인? 뭐야? 에어플레인이 아닌데? 에이플레인? 도착! 빨리 내려요. 좋아요. 차 끌고 왔고요. 조준. 어? 오케이. 빠루. 하나, 둘, 셋. 꽂힌 거 회수? 저요? 오늘 새벽 한 2시, 3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친구 좀 제대로 먹어봐야겠죠, 그래도? 조만간 이 친구 또 멀티로 같이 즐기기도 할 예정이라? 적어도 한 4-5시간은 제대로 해봐야 같이 멀티로 할 때 재밌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걸 다 털어 갈 겁니다. 정렬 한번 해서 여기서부터 쫙 담아가지고 차에다 다 실어버리면 편하겠죠? 일단 얻어진 모르겠는데 대충 멀티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죽으면 안 되겠죠? 멀티에선? 멀티가 죽으면은 살려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려주는 환경이 나오면 안 되겠죠? 가능한. 대충 죽으면은 살리려면 좀 번잡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최대한 안 죽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로드는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안 죽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 죽는 게 최고다. 멀티 3명부터 렉이 찰진다 하다는데요. 으흠, 3명부터 렉 걸리는군요. 2명에서 할 예정이긴 합니다. 도끼. 도끼 많이 챙겨놔. 일단 도끼가 있으면 죽지는 않아. 체력이 낮아져도 나무 패서 살면 돼. 이게 멀티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명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살아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네. 아니면 티본이 살려주는 방식? 도루마부대요?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자신이 시체 입고, 아예 세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오호, 절대 죽으면 안 되겠네요. 싱글로 할 때는 그냥 세이브 로드 가능한 형태죠. 근데 지금 내가 죽더라도 아마 로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오케이. 일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깔때기 나왔다. 오케이. 기름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이거 주머니로 옮겨야 돼.
주머니를 이걸로 채우고 기름을 넣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자. 이 기름은 여기 못 넣더라고요. 다른 종인가 봐. 넣고 전선 넣고 됐다. 못상자. 건축은 많이 할 수 있네요. 이 게임도 못상자는 많이 주긴 하네. 어쨌다고 모드 같은 거 나오면 재밌어질 거 같네요. 아, 그거는 확실히. 모드가 곁들어지면은 이런 게임 쓰면 이런 게임 무조건 재밌어지겠네요. 존보이스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점도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끝인데 기름을 떠야 되죠. 내가 여기 근처에서 열리는 차량을 봤어. 이거였나? 5함만은 됐고 야구 배트? 모바일 게임이요? 그렇죠. 모바일로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모바일로는 화면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겠죠? 모바일로는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겠네요. 흡입? 이것도 근데 용량 큰 거였네. 잘 가져갑니다. 이 차 덕분에 내가 지금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됐지. 오, 뭐야 여기. 여기 좋은 차량들이 다 있네? 대박. 얘도 연료 일단 뺍니다. 흡입. 아씨, 버그 걸렸다 또. 일어나. 왜 흡입을 하지 못하는가? 기름 꽉 찼어? 뭐야, 꽉 찬 거야? 거기 있는 기름을 다 뺀 거라고? 기름 별로 안 들어있던데? 잘 모르겠고요. 존보이드 차보다 심플해서 좋네. 그렇긴 하죠. 심플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심플하긴 해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잡지를 읽을 필요 없이 분해도 가능하니까 다만 좀 더 차량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량 얻기가 좀 더 힘드네요. 오, 왜 바로 차? V키 브루누르 그냥 바로 차네? 뭐야, V가 밀치기야? 처음 알았네. 연료 이게 이렇게 멀쩡한 차량이 없고 다 망가져 있는 차량이에요, 주변에. 그리고 그게 구분이 안 가네요, 현재는. 야, V가 밀치기네. 줘봐, 기름. 기름 안 들어있네. 이 기름만, 이 차 말고 다른 데에서 내가 뺐구나.
저런, 또 뺄 수 있는 차량이 있나? 다시 보니까 저게 내 차량이었군요. 한 바퀴 돌았네? 저 차량에 있는 기름 빼려고 했네? 뺄 수 있는 차량은 없네요. 열어. 아, 내놔. 고철. 스크랩 웨폰이 고철이겠죠? 아까 작업대 만들 때 쓰이더라고? 됐어요. 파밍한 거 다 싣고 또 이동합시다. 어? 아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다 넣어. 못상자는 열어서? 성냥갑도 열어서. 됐어. 자 이제 봐야 되는 거 수리키트 하나 만들면 좋아요. 기어랑 스크루드라이버, 차량 배터리. 차량 배터리는 얻었고 렌치? 작은 렌치 얻었나? 내가 좋은 게 작은 렌치였나? 작은 렌치 얻었네. 스크루드라이버랑 기어. 기어로 어디서 얻지? 아마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파밍이겠죠? 좋아요. 털었네요. 이 아래쪽까지? 잠시만요. 이 아래쪽은 걸어서 약간 눈치를 봅시다. 차 소리가 좀 나니까 좀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 조금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해? 제자리도 쇼하네. 어? 뒤좀이다. 뒤좀은 금방 평타로 죽습니다. 뛰는 대신 약한 설정. 뛰어넘고. 이건 집이군요. 창고인가? 아, 패스트푸드 마켓이구나. 아, 패스트푸드점이구나. 햄버거집. 야, 근데 이거 한국맵 나오면은 훨씬 느낌 있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래픽이 더 좋긴 하니까. 열어. 뭐야? 어, 깜짝이야. 실패한 줄 알았네. 잠겼다고 떠서. 제가 할까요? 그쵸. 이런 게임은 모드류가 활성화되어야 확실히 각 게임이 되려면은 모드류가 있어야죠. 존보이드도 모드류 없었으면은 각 게임 반열에는 들기 힘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모드에 굉장히 친절해야죠. 존보이드는 이제 모드 개발 잘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준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쉽게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겠죠? 저 친구는 딱 봐도 느린 대신에 단단해 보이는군요. 머리를 한 번에 팍! 목이 꽂혔군요. 확대를 하니까 더 못 맞추는 것 같아. 최대 사거리로. 첫 타에는 스턴을 먹는데 두 번째 타에는 스턴을 막지 않아. 그럼 두 타를 때리고 바르게 뒤로. 3타까지 날리면은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망가진 차량하고 탈 수 있는 차량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얘는 딱 봐도 망가진 차량인데 이것도 다 망가진 차량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은 구분이 잘 안되네. 끝났고요. 내 위치 여기에 차량. 여기 산업단지. 여차하면 이 통신탑 여기가 스토리인 것 같은데
슬슬 저쪽으로 날아가 준비를 해야겠네요.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니? 아, 위에서 뭐하니? 너희도 못 내려오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잠시만. 안 맞지? 두 대 큰일났다. 이상한데 날아갔다. 이번에 집 가면은 크로스보우를 만들 수 있는지 봅시다. 어디로 날아갔을까? 내 크로스보우 근접은 한계가 명확해. 오시고 이제 활 없네. 내가 죽인 좀비 안 꽂혀있죠. 아 여깄다. 그래 한 발이라도. 핫 둘. 와 근접도 헤드가 있네요. 뭐 근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헷갈려. 오케이 이 캐릭터 보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가자! 어라? 왜 그래? 아 맞다. 씨, 나 이 차랑 새로 파밍한 차량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부품을 다 빼버렸지. 순간 부품 다 했어가지고 좋아했었죠. 내 차인 줄 몰랐어. 오케이 갑시다. 자 무기만 살짝 챙기고 스토리를 진행해볼까? 오 좀비가 더 늘어난 것 같아. 도착. 좀비 따라오지 않나? 따라오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어났어요? 하나 둘 직사기 직사기도 좀 섞어줘야겠네요. 근데 이거 직사기가 손해긴 하네. 상위 호환이요? 많은 게 해결되면 상위 호환이 될 수도 있죠. 상위 호환이 될지도? 많은 게 해결되면? 아직 원래 억세스라 부족함이 좀 있긴 한데 그래픽은 괜찮아요? 이건 절대 안 차네. 자 일단 여기 와서 할 거 뭐야. 나 레벨업 했네. 요새 팔잡이 오 홈런 보조무기 활 훌륭하긴 한데 그래
화살만 만들 수 있으면은 저 스킬을 올리고 안 되면 이 둔기로 가겠습니다. 이 친구로 올릴지 이 친구로 올릴지는 만들 수 있는지 보고 크로스보우 만들 수 있는지 보고 가죠. 그럼 일단 봅시다.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 망치를 하나 들고요. 작업대, 테이블 톱, 총기 작업대 이거겠군요. 스크랩 웨폰과 나무와 못이 필요하네요. 이 친구의 화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회전. 아니 이렇게 회전 말고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 안 되니? 그래 이렇게라도 회전해라. 나무와 고철 모시. 일단 고철 5한마를 챙깁니다. 내가 5한마? 여기에 있을 것이야. 야구 배트 내려놓고 깡깡깡깡 배고프네요. 식사 좀 하고 땅콩 버터. 잠자고 일하고 싶다. 아침에 일하는 게 좋은데. 황금 고철. 제가 고철 한 개는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야, 내가 쓰레기통에서 많이 주웠군요. 고철은 됐겠지? 미 자원 추가. 고철은 됐죠? 그럼 나무와 못이네요. 나무와 못도 다 챙겨놨지. 나무 완성? 자 일단 봅시다. 안돼? 쉣. 총밖에 안되네. 게다가 화약하고 저 알 수 없는 황동 탄필? 이러면은 전략 변경. 다음은 작업대. 근접 무기 작업대에서 만들 것 같진 않고요. 얘도 바로 만들 수 있죠. 파밍을 잘해두기 잘했어. 파밍을 이것저것 해두기 잘했어. 와 바로 완성됐네. 과거에 나 잘했구나. 어? 불화살 크로스오버 볼트 된다. 오케이 팔로 가자. 아 근데 나 화살이 좀 있긴 한데 활도 한번 쏴보고 결정할까? 나무 활 화살은 이것만 있어도 만들어지네요. 불화살? 재료가 여러가지 들어가면 결국에 뭐 딸려서 못 만들게 되고. 크로스오버 볼트 이거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거 정도 화살. 활 두 중에 하나만 쓰긴 해야 돼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한 개는 근접, 한 개는 크로스오버 볼트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만져보자. 내 취향이 중요하지. 못하고 뭔데 나뭇가지겠지? 나뭇가지 맞네요. 나뭇가지 다섯 개를 요구하네요. 거기에 못 고철?
못은 충분히 있고 나뭇가지도 나뭇가지는 더 필요하네요. 도끼는 잔뜩 있지? 나뭇가지 가지러 갑시다. 일단 크로스보우 볼트 마음에 들었어 난. 활도 내 마음에 들까? 황금 이거 때리면 호설만 이것도 바뀌나? 오한마로 때려봐야겠네요. 이것도 통나무처럼 혹시? 고초로 변겨? 아따 밤 어둡다 에이 자고 싶다. 잘 생각 없니? 스킬 중에 잠이? 그런 거 없고요. 발견. 좋아요. 기다렸다가 됐어. 나뭇가지. 자 이제 봅시다. 활을 만듭니다. 뭐야 섬유질이 필요한. 다시 보니까 못이 필요한게 아니네. 섬유질이 필요하구나. 잠시만 내가 섬유 넣어놓은거 있어. 적게 필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됐으면 좋겠네요. 섬유 바닥에 뿌려놓은거 같아. 남은 섬유가 있을 것이야. 섬유 한 개야? 한 개도 없나? 까비. 아쉽네. 유리단지 어? 그러고 보니 그래서 물병 같은 것도 물병 같은 어 있다. 정수? 아 이건 더러운 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정수가 근데 여기 왜 있지? 정수 제작 중에도 있지 않나요? 어라? 여기 왜 다 있지? 다시 보니까 어이가 없네. 맨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는 사인했을 뿐이네. 심지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지 밑에 적혀있는데 안 보이네요. 다시 보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화면 아이템 밑에 글씨 적혀 있는 거 안 보이네요. 아이씨, 여기서 웃기네. 지금 가시 두름배트 밑에 지금 아이템 글씨 적혀 있는데 너무 미쳐가지고 안 보이게 났네. 어쩐지 템이 안 보여가지고 뭔가 했네. 어이가 없구만. 중유기 연료와 술 상인을 불러옴 화학스테이션 스토브. 물은 대체 누가 만드는거야? 접수기 귀한 물을 얻는 데 쓰입니다. 물 얻는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어? 오시고
살아날 것 같은데? 깜짝이야. 뭐야, 약한 좀비가 가끔씩 오네? 뒤점으로 오시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 스태미나 없어요? 엉망이 된 옷.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엉망이 된 옷. 이거 내 쪽으로 그냥 갔다 계속 오는, 오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갑자기 오는데? 뭔가? 좋아요. 아무튼 불피. 건전지 넣고요. 몇 시지? 1시 25분? 자, 일단 침착하게. 더러운 물도 파밍으로 나오나봐. 아니면 무슨 강가 같은 데에서 나오겠죠. 아, 목마르네. 물 좀 시급하네요. 술? 술 한잔 하자. 어? 이거 마시면은 물병 나오지 않나? 너 또 갖다 던질 거냐? 갖다 던졌네. 물병 어디다 놨냐고? 어우 씨! 술 마셨다고! 화면이 안 보이네. 유리단지가 술이구나. 어우 씨! 오, 취한다! 큰일났다, 술 취했어. 야야야, 안전한 데로 가자. 오, 술 취했어. 오, 어, 술 한잔 했습니다. 어우씨. 술 취한 김에 뭐 조합법이나 보죠. 못 박은 배트 하나. 전보빌드도 이런 모드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야, 세상에. 헛. 빵. 깡, 깡, 깡. 좋아요. 나뭇가지요? 아씨, 가려져서 안 보이네. 비켜. 나왔다. 나뭇가지 3개? 목말라이. 일단 섬유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헛? 나뭇가지를 5개는 더 가져가야 활을 만들 수가 있어. 어시구, 이번엔 안 나왔다고 아예? 열받네.
나뭇가지. 하나만 더. 가자. 힘내. 됐어. 이렇게 활 만들기가 어렵다. 물 구하기는 왜 이렇게 또 힘든가. 정확히 말하면 물은 두째치고 물병을 구하기가 힘들다. 대충 캔에다가 대충 따라 마시면 안되겠니? 물병에 담으면 안되겠니? 잘 모르겠고요. 봅시다. 거의 왔다고 만들어요. 3초. 좋았어. 활? 뭐 됐니? 아니 여기 꽉 차가지고 못 가져가나 보네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가져가요. 됐어요. 제가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 같군요. 화살 발견. 총기 수리 키트. 수리? 됐다. 뭐야? 그냥 쏴버리네? 얘하고 뭔 차이야? 그냥 장전하고 써버리는 게 똑같네. 조준하고 쏘줄 알았는데? 크로스오버하고 그냥 똑같네요 거의. 알키 누르고 지금 장전하고 막 쏴버리네요? 이렇게 딱 꽂히네. 일단 스킬 올려야 돼. 활잡이 잠금 해제. 일단 든든하게 좀 생겼고요. 못 박은 배트 들고 가겠습니다. 내려놔요. 4시 가볼까 이제? 아 크로스오버 살짝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활만으로? 이미 활 12발 가지고 가니까 비워놔. 자 갑시다. 이거 다 내려놓고요. 바로 물부터 찾아야겠군요. 고물이 된 전자기기로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mm 에너지바. 기름은 부족하면 감을 더 챙길 수 있고 한 개 드랍. 상자가 없나봐요. 건설에도 만들 수는 있는데. 아니 만들 수 있나? 어 보관용 컨테이너가 있긴 합니다. 만들기 귀찮아서 일단 바닥에 뿌려놨습니다. 웃긴 거는 여기서 바닥에 내려놓기도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어이없긴 해요.
이거 바닥에 바로 떨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한 개는 넣어놓자. 비상지대를 대비해서 딱 요 정도만. 이건 내려놔야 되고. 됐어. 3일 지남. 아, 이거 열받는다. 정수. 물병의 비밀 언젠가 찾고 말 거야. 이 친구인데 말이지. 통발, 물, 고기가 있어.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강이 있고 강에서 대충 F 누르면은 뜬금없이 물병이 생기겠지? 그것밖에 없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는